네, NC 다이노스의 김영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승리부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마지막까지 끈질긴 승부였는데요. 오늘로 또 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. 팀 대표에서 승리 소감 먼저 들려주시죠. 일단 뭐 오늘 민혁이가 조금 어렵게 투구했는데 그래도 잘 막아줘가지고 저희 뒤에 중간 투수들이 조금 힘내서 타자들도 많이 도와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1점 차 승부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. 3자 범퇴로 이닝 마무리했고 시즌 13홀드 달성했는데요. 오늘 투구 내용 스스로 평가하자면요. 오늘 조금 오랜만에 경기에 나가는 거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던지자 생각했는데 좀 운도 좋았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또 7회 하나가 한 점을 따라붙은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요. 마운드에 오를 때 마음 어땠나요? 일단 뭐 타순이 하이타순이어서 하이타순에서 주자가 나가서 상위타순으로 연결되면은 조금 뭐 대량 실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좀 확실히 잡고 가자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민혁 선수의 승리를 지켜냈는데 더그아웃에서 혹시 어떤 이야기 나누셨을까요? 민혁이 뭐 오늘 이야기 안 나눴습니다.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나요? 네. 나중에 그래도 신민혁 선수의 감사 인사라도 하지 않을까요? 뭐 민혁이가 잘 던져가지고 저희 중간 투수들도 뭐 홀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같이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. 또 평소 팽팽한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르는데요. 그럴 땐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나요? 뭐 경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가 어떻게 던질지만 생각하는 것 같고 뭐 크게 긴장이 된다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. 이번에 데뷔 첫 올스타도 다녀왔고요. 또 팀에서 불펜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. 이번 시즌 후반기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? 후반기 시작하고 저희 팀이 조금 분위기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경기가 뭐 50경기 조금 더 남았지만 이제부터 순위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선수들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팬분들께서 야구장 많이 찾아주시면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팬분들 이야기하셨는데 팬분들이 늘어난 걸 실감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. 팬분들 뜨거운 응원 받으면서 야구하는 기분 어떤가요? 일단 홈이든 원정 경기를 가든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말 힘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저희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고 해서 조금 더 선수들이 책임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김영규 선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?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영규 선수 만나봤습니다.